오늘은 사도신경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끝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그 세 가지 복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하여 놓은 것인데 이 사도신경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세 가지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를 사함 받고 또 몸이 부활되고 또 영원히 그 영생하는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지난번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부활되어서 또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몸처럼 변화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이게 보면은 그 1절에 사람이 죽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몸은 뒷골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실체로서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 즉 성도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또 악인, 즉 불신자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서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에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2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되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할 때에 그 몸은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결합된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3항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의한 자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어려운 신자, 즉 신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신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불신자들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마지막 심판 때에, 즉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체가 다시 결합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과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친히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둘째, 셋째 열매가 많이 계속해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그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몸은 동일한 몸이면서도 동시에 변화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씨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서 죽고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모양의 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싹은 죽은 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동일성도 있고 또 변화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현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한 몸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 자신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보다 월등하게 나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육신은 썩을 육체인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20대까지는 잘 자라고 그 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몸이 썩어져서 나중에 늙으면 땅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에 늙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된다고 하는 것은 비천하고 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몸은 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칫하면 죄를 많이 짓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욕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배가 망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성신들이나 연예인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배가 망신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부활할 몸은 육신의 욕망이나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는 약한 육체인 것입니다. 각종 사고에 상하기 쉽고 조그만 과로해도 피곤하고 병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몸은 완전히 강하여서 어떤 침해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여도 상하지 아니하고 폭탄에 맞아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보면은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즉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기에, 세상에서 살기에 알맞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생활에 알맞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천국에서 영적인 생활에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아무리 거룩해야죠.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봉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상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하면 상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천사와 같이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그 방에 홀연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손과 발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할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좁은 문에 다 문을 잠그 있어도 통과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여 신학자이신 그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면은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늙은 사람이 없었고 모두 30대의 가장 아름다운 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장애인도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몸이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또 코가 좀 작다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부활할 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가장 알맞는 몸으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해같이 빛나는 몸,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그 소망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고난과 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장차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